어머니는 동생이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물을 미리 관에 넣어두었고 녀석의 손에 무당이 준 부적을 쥐어주었다. 상진아, 이거 중요한 거니까 꼭 잘 챙겨야 돼. 알았지? 알았어. 관 속에 자리를 잡고 누운 동생은 계속 눈물을 흘렸고 녀석의 손에는 최씨 아저씨가 공부 잘하라며 사준 휴대폰이 플래시가 켜진 채로 들려져 있었다. 나 3일 있다가 꼭 꺼내줘야 돼. 그리고 나가면 진짜로 컴퓨터 사줘야 해요. 꼭이요. 그래 상진아, 아까 엄마가 말했듯이 누가 와서 말 걸어도 절대로 대답하면 안 돼. 엄마랑 약속한 거야. 알았지? 절대로 대답하면 안 된다. 이윽고 관뚜껑이 닫혔고 나와 형이 흙으로 그 위쪽을 덮기 시작하자 뚜껑이 마구 들썩거렸다. 상우야! 상우나! 빨리! 어머니는 위에서 필사적으로 관뚜껑을 누르며 나와 형을 불렀고 삽으로 흙을 푸는 순간에도 관에서는 동생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아유, 상진아, 조금만 참자. 엄마가 우리 막내 꼭 데리러 올게. 알았지? 어머니는 흙이 완전히 덮일 때까지 동생에게 계속 말을 걸며 녀석을 다독여줬고 아버지는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지 아예 뒤돌아 서 있었다. 살아있는 동생을 땅에 묻고 내려오는 길, 형이 아버지에게 슬쩍 말을 걸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오죽하면 이러겠냐. 아버지는 말을 툭 던지듯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한 뒤 불편한 몸을 이끌고는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다. 잠이 올까 싶었는데 밤새 삽질을 하느라 고단했는지 난 집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상우야, 상우나, 아침 먹어라. 아휴, 엄마는 밥 안 먹어?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다. 밥이 차마 안 넘어갈 것 같아. 아버지는요? 입맛 없다고 누워 계신다. 너희들이라도 어서 먹어라. 어머니 말에 따르면 동생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휴대폰 배터리 닳는다며 어서 끊으라고 했지만 동생이 너무 무서워하는 바람에 녀석을 달래느라 꽤 오랫동안 통화를 했다고 한다. 통화를 하면서도 동생은 심하게 불안해했고 바지에 오줌을 쌌다며 제발 꺼내달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얼마나 무섭고 답답했을지. 문득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나에게도 메시지가 와있었다. 상훈이 형, 나 좀 꺼내줘. 그걸 보자마자 곧바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원이 꺼져있다는 안내 음성만이 나왔다. 엄마, 이거 아동학대예요. 결국 형이 발단이 되어 가족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말았다. 이거 어민이 아동학대라고요. 그래도 어쩌겠니? 어쩌다니요? 상진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무당님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도 들었잖아. 네 아버지랑 상진이 둘 다 죽는다고. 아버지는 방에 계시니? 방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 여보. 그런데 어머니가 안방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나와 형이 곧바로 따라 들어가 보니 아버지의 오른쪽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는 것이다. 막내를 땅에 묻고 나면 아버지의 상태가 나아질 거라는 무당의 말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다.
무당 그거 순 사기꾼이에요. 빨리 상진이나 꺼내주러 가요. 당장요. 지금 안 가면 나랑 상훈이가 가서 꺼내올 거예요. 아니야. 뭐가 아니에요? 무덤에 뭔 일이 난 것 같아. 그런 아버지의 말에 온 가족이 아버지를 부축하여 급히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동생을 묻은 지 이틀째 무덤에 있어야 할 동생이 사라져버렸다. 가족들과 함께 무덤에 갔을 때 동생을 묻은 곳은 흙이 파헤쳐져 있었고 동생의 몸이 들어가 있어야 할 관은 텅 비어서 오물로 인한 악천후이 풍기고 있었다. 얼굴에 마비가 온 아버지는 오른쪽 눈을 찡그린 채 무덤 주변을 둘러보더니 벌겋게 충혈이 된 눈으로 나와 형 그리고 어머니를 노려봤다. 누구야? 누가 이놈을 꺼내준 거야? 당신이야? 아님 니들이냐? 마비로 인해 찌그러진 얼굴로 울부짖는 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흉한 마귀 같았다. 어머니는 동생이 사라진 빈무덤 앞에 털썩 주저앉았고 나와 형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다시금 빈무덤을 내려다보았고 텅 빈 관에는 찢어진 부정만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다. 이놈,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말을 마친 아버지의 몸이 파르르 떨렸다. 너지? 네가 그랬지? 순간 아버지가 왼손으로 주저앉아 있던 어머니의 머리채를 낚아채더니 어머니를 바닥에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다. 애들은 오늘 집 밖으로 안 나갔으니 너밖에 없어. 네가 그랬지? 그지? 에이씨! 그 순간 형이 분노하며 아버지에게 달려들더니 아버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몸이 불편한 아버지는 형의 완력에 꼼짝없이 눌려버렸고 왼손으로 형을 마구 때리며 몸부림을 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상훈아! 상훈아! 뭐하고 있어? 얼른 말려라! 그 말에 나는 뒤쪽에서 형을 있는 것 밀쳐버렸다. 그런데 내 힘에 앞으로 고꾸라진 형은 뾰족한 돌부리에 머리를 들이박았고 뭔가 쪼개지는 것 같은 소리와 함께 돌부리를 타고 시뻘건 피가 흘러내렸다. 형, 괜찮아? 형을 흔들어 깨워봤지만 형은 퀭한 두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 채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버진 숨을 헐떡거리며 누워있었고 어머닌 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잠깐, 그럼 아까 누가 나한테 말을 한 거지? 바로 그때 땅바닥에 떨어진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고 나는 형의 시신을 지근지근 밟고 일어서서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최씨 아저씨였다. 어이 김씨, 자네 미쳤어? 애를 생매장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내가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는 전화를 끊은 뒤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졌고 텅 빈 무덤으로 다가가서 역한 냄새가 풍기는 관에 들어있는 부적을 집어들었다. 부적은 두 조각으로 찢어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입에 구겨놓고 잘근잘근 씹어대며 이를 악물고 삽을 들었다. 피 묻은 삽을 질질 끌고 무당을 찾아가자 점집 앞에서 주차를 하다가 나를 본 무당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파묻혔어, 얄놈이. 왜 여기서 서성이고 있어? 나는 질겅거리던 입을 멈추고 바닥에 침과 피에 절은 부적을 뱉어냈다. 이 잡놈이 잘못 묻었구만. 나는 삽으로 무당의 머리를 내려친 후 자동차의 창문을 바라보았다.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은 아버지의 그것처럼 잔뜩 구겨져 있었다.